푸른 빙하를 만났다. 남극에서는 푸른색은 몇 수십 개가 존재한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푸른색이 있을 수 있을까? 같은 얼음이라도 쨍하니 추운 날씨에 있는 얼음은 특별한 느낌을 준다. 단단하고 추상적이고 고고하기까지 하다. 파도가 없는 이런 곳에선 고무보트인 조디악으로 거의 모든 데를 갈 수 있다. Et comment il peut se former l'air? 빙하는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게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멀리서는 초연한 듯 보이지만 가까이서는 당당하고 살갑다. 조디악은 바다 생물을 놀래키지 않고 슬며시 다가가는 데는 제격이다. 귀염둥이 우노가 뭔가를 발견했나 보다. 귀여운 외들 물범이다. 우노만큼 귀엽다. 그러나 귀여운 모습과 다르게 여기서는 최상위 포식자란다. 이제 우노는 최고 연출자가 됐다. 나에게 빨리 찍으라고 성화다. 잠자다가 깬 물범은 관심과 귀찮음이 섞여있는 표정이다. 우노의 손짓에 따라 촬영을 해야 하고 이제 카메라는 우노 자신만 따라다녀야 한다. 우노의 연출 지시는 더욱 노련해진다. 남극에서 가장 악명 높은 녀석이다. 자신의 영역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펭귄이 다가오면 날아갈 듯 덮친다. 그러나 주 먹이는 남극 새우와 오징어다.